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보컬들이 많아요. 이승철 씨라든가 또 뭐 김태원 씨, 박완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, 정동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오늘 오신 분도 그분 중에 대해서 유명하신 또 정단이라는 분이신데, 여러분들 노래 아까 잠깐 또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또 앞에 오늘은 제가 좀 밀렸어요. 그래서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색소폰 또 연주 또 함께 하실 거고,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토요 무대는 그 우리 공주시 문화체육관에서 항상 주관하고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데요. 이 마곡사 또 상인연합회에서 또 많은 또 관심과 또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. 매주 토요일마다 또 여러분 방역, 오시기 전에 방역도 하고 잔디도 깎고 의자도 피고 뭐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연합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. 그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은 또 우리 또 공주시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 하여튼 매년 여름이면 그 8주 동안 8회 공연이 계속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, 오늘이 이제 벌써 반 넘어서서 다섯 번째 이제 공연이 되는 날이네요. 기존에 이제 왔다 가셨던 팀 중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뭐 무정브루스 불렀던 뭐 강승모 씨도 왔다 가셨고, 또 코리아나 아시죠? 투 더 빅토리를 부르시는 분, 손에 손 잡고 88올림픽 때 노래하셨던 코리아나도 왔다 가고, 지우도 왔다 가고, 또 충남 교향악단 또 왔다 가고 그랬는데, 앞으로 또 뭐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조정현 씨도 오실 거고, 또 그 컬트 빌리 카리스마 뭐 너를 품에 안으면 노래 부르신 또 분들도 오시고 해서 앞으로 남은 또 우리 공연들을 또 준비해 주실 거고요.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우리 부활의 정단 씨 함께 하실 겁니다. 아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함께 하기 위한 마음 먹고 오셨죠? 네,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 마음을 먹고 오신 분은 즐겁게 계시다 가실 것이고, 심사위원이 되셔가지고 계시면 좀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즐기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노래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70년대, 80년대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70년대, 80년대 노래 위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한 것이 제가 이틀 전까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말도 잘 못했었는데, 지금 그래도 좀 목이 많이 나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좋은 음악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여러분 건강한 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. 아시죠? 그 저기 왜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들어갔다거나 암에 걸려고 들어가서 나서갖고 나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,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신 게 기적입니다.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거 꼭 깨닫고 건강 있을 때 챙기셔서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노래 첫 곡 불러드려 보겠습니다. 김종호 씨 아시죠? 예, 어니언스도 부르고 김종호 씨도 했었던 노래 이름 모를 소녀 첫 곡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빛 물결
이 누나 출렁이 눈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을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마 모습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이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 이름 모를 소녀 이름 모를 소녀 아 감사합니다. 야, 이거...